스타벅스 갑니다. 멤버들이 시골 가서 고생을 많이 해서 한번 지대로 한번 해주려고 호캉스 오늘 떠납니다. 터지는 게 있어요? 저 새끼 비주얼 레전드다. 어텐션! 근데 왜 이 배가지 마스크 왜 찍은 거야? 얘들아 오늘 스위트룸으로 준비했어. 왜? 호캉스인데 7시까지가? 아니 호캉스 일정이 좀 빡빡해가지고요. 빨리 가야 돼가지고. 새벽 5시에요? 새벽 5시에 빡빡해요? 시골에서도 이 시간에 잤는데. 아 조식 먹는 거야 우리? 가서 도착? 아니 남들 조식 먹는데 우리는 오크랩 먹을 거야. 뭘 먹어? 오크랩. 푸드를 먹는 거. 와우야 그거 해물찜 해물찜. 그래. 해물찜이랑 수제 맥주 준비해놨대. 진짜 쩔어. 어텐션! 수제미? 따라와! 이게 무슨 푸드를 먹는데? 야 다음 일정이 뭐냐면 오크랩을 일단 먹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맥주를 한 잔 거하게 먹어. 7시에? 어? 7시에? 어 수제 맥주 기가 막히는 게 있대. 수제 맥주 7시에? 수제 맥주 먹고 들어가서 비키니로 갈아입어. 그 다음에 수영해. 8시에? 8시에? 약간 놀러가 보충 일정이 조금 빡빡한 편이네요? 그러고 푹 자면 돼. 왜꿀인데? 잘 거면 왜 이렇게 일찍 가는 거야? 아니 왜냐면 꽃게가 인증하대 지금 거야? 아니 우리 호캉스인데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시간 안으로 다 빼지 않으면 딴 분들이 걸려가지고 안 돼. 아 그러네. 약간 내일은 저기 호떡이 보러 가. 와 호떡이 보러 가자 진짜. 근데 정재열 진짜 구라 지금 카메라만 켜지면 호떡이 좋아하는 척한다. 존나 평소에 관심 1도 없으면서. 근데 내가 진짜 옆에 호떡이 뭔지 알아? 저 새끼 뭐야? 나도 봤어. 호떡이가 멀리 있는데 못 가겠어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 진짜 연출 개쩔더라. 그거는 맞아. 진짜 개웃겹더라. 그건 인정하는데 나 호떡이 좋아해 나도. 야 호떡이 불러서 앞발 살짝 밟더라. 야 아, 뭐야? 진짜 먼저. 너는 네 팀을 더 왜 이렇게 버리냐? 뭐가 버려? 나락으로 못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난리 나 그냥. 어? 지혜 어때? 시원해 지금? 아, 나 내가 그냥 듣지도 않아. 이재승 어때? 잘생겼다고 난리 났더라. 진짜?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눈밖에 안 나오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가. 눈이 잘생겼다는 거지. 아, 인간해. 눈만 나와서 잘생겼다는 얘기 안 나오는 사람이 대반인데. 근데 진짜 잘생긴 건 희용 씨가 진짜 넘사긴 하지. 희용 우순. 나는 희용. 나는 우순. 어떤 냉정하게.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제 그 기럭지 와꾸가 이제 또. 그렇지 그렇지. 그건 맞는데. 우순이는 다리가 좀 짧고. 그 가슴 젖꼭지가 좀 밑에 있고 얼굴이 좀 너무 길어. 근데 진짜 젖꼭지가 너무 아래에 있어. 야, 강아지로 그래. 치면 두 번째 젖꼭지 있어. 간다. 야 나도 이제 비하 시작이다 오늘. 야, 오늘 여행 가서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보고 봐. 넌 너를 숨기더라. 발산제에서 아니 우순이 되려면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 널 숨기더라 이 지랄한. 슈퍼가 뭐 왔는지? 슈퍼가 슈퍼 없네. 이재승이 인기 많아진 소감이 어때? 아 아니 안 돼요. 부끄러운 척한다. 빡치게. 이재승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안 돼.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예. 저요? 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네. 그럼 희영님한테 선택지를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영상 편지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얼굴 공개를 하든가. 영상 편지 할게요. 오케이 네. 영상 편지. 자 시작. 잘 갔다 올게 촬영. 정재열 영상 편지. 없다고 생각하고 영상 편지 시작. 가라고. 제이야 사랑한다. 우순아. 김우순. 사랑해.
날씨라 그러나? 밝아진 걸? 뭐라 그러죠? 저긴가 보다. 저기 앤디 존스 여기? 어 저거다. 어 무릎이 너무 아파. 앞에 너무 튕겨가지고. 어. 어. 우와 야. 야 바다. 우와. 들어가? 네 들어가 돼. 짜라라라라 여기가 진짜야. 아 이렇게 이어져 있어? 그렇지. 그러지. 우와. 와 날씨 추린다. 와 여기 세번가도 이렇게 좋냐. 날씨 추신다. 근데 우리가 왔던 날씨 중에 오늘이 최고인 것 같아. 날씨는 진짜. 와 무섭다. 죽인다. 죽이지 현정. 리얼 힐링이지. 너무 좋다. 이리 봐. 현정이봐. 어? 우리를 위한 거다. 야 진짜 어디서 먹어. 와우 정말 이걸 쩔지. 와 진짜 와인도 있어. 와인 없다. 도타가 피노 카라비오. 자연스럽게 시켜봐. 그리고 도타가 피노 되나요? 어, 어디 사지? 도타가 피노 화이트 와인 지우세요. 어, 이용한 신발 마시면은 그 아, 진짜? 그럼 저걸 일단 한 병. 네. 그거랑 딸기 우유 하나랑요. 맥주 안 먹거나. 야 근데 딸기 우유는 왜? 얘 원래 징크스가 있어. 딸기 우유 먹으면 촬영을 잘해. 와, 진짜로? 아 오, 진짜 놀라운구나. 본능에 부담을 시키지 말고 빨리. 야 어,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저거 잘시켰다. 어. 진짜 그러고 싶을까? 딸기 우유 먹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애기들. 애기들. 맥주랑 먹었는데. 야 왔다 야 역행이라고? 가방에 똥 싼데? 어 너무 잘 먹었다! 기깔 난다! 어 배불러. 와 난 이거 먹어. 야 바로 갈아입고 나와. 아 나 진짜 배가 너무 부른데? 어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아 진짜 배 엄청 많이 나왔. 싫어? 원래 나왔고. 언니 나 배 흉쳐. 아 못 죽겠어. 아니야 배 계속 힘주고 있어야 돼. 아 어쩌 배불러. 네. 정재열. 똥 많이 싸? 왜? 똥 싸? 가보자. 보자. 아 오늘 재열이 장 상태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전드야? 어 소리. 오 소리 fucking shit. 이게 팬티 벗고 입어야 되잖아. 수영 못 끝이. 그지. 또 카메라를 끌어올 수 없으니까. 아 그 안에서 갈아입는 거야? 완전 야방이네. 먹방. 안돼 안돼.
왔었어. 자, 그거 말고 제가 더 진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실례인가? 정재열 엉덩이 보여주는 거? 어, 나 손이 여기 있다. 거기 여자랑 찍고 있나? 찍어요. 현수야, 카메라에 그냥 보여줘봐. 야, 왜 이렇게 안 앞에? 야, 좀 더 모아봐. 잠시만요. 네, 모았어요. 듣니? 아, 안 앞에. 다 나나의 사랑, You and I, every day. 거실 진짜 보인다니까. 미치겠네 나. 안에 팬티가 없다고 해줘. 진짜 리얼이라니까. 거짓말이야. 차라리 나랑 우준이랑 여기 자고 정재 여기 자고. 그래. 그러면 우준이가 여기 자. 나 저기 혼자 자게. 아 싫어. 나 혼자 잘래. 너네 둘이 방 무서운 거 공유하면서. 보여줘. 너가 제가 무서운 걸 보여줘야지. 너 가서 혼자 자. 자. 그게 나아. 오케이. 된다. 아! 아씨. 공포탄? 공포탄? 어 시작한다. 아 예. 찍어 찍어. 아 제가 없어. 가자. 너무 야하다. 왜 야해? 너 이거 물 위에 들어가잖아? 둥둥 떠서 너 밑에서 다 보여.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 수영복이 벗겨서 뜨는 게 아니라 이게 위로 말려 올라가서 그 선기가 왼쪽으로 삐져 나올 것 같은데. 으악세. 머리부터 빨리 Let's go. 뭐야? 너 징그러워. 이 새끼 뭐야? 벌레 같아. 주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봐. 나도. 혼자 일로 와봐. 나 밖에 있냐? 목표를 포착했다. 회사 고민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해병 관계전 염두백간 염두백간 아! 아! 너무 빨라. 회상 염두백간 무쌍 힘들어 무쌍 허벅지 차지 말고 허벅지 차라고 파 시작 파 그렇지 시작 10번 파 한번 10번 한번 뭐야. 하나 둘 셋 이건데 우리가 요리 먹고 있는 순위 감성이잖아. 우리 같은 요리. 하나 둘 셋 카메라 보지 말고 그냥 웃어볼까? 시작. 진짜 일본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하나 둘 셋
PD님 막 일정이 빠듯하네요. 네. 뭐 하려고 그러면 3분 남았다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 3분 남았다 그러고 근데 씻는 거 찍고 씻는 거 찍고 얘들아 씻었어? 어 어때 힐링 여행? 좋아 좋지? 이제 푹 자면 돼 너네 자 되는 거지? 어 진짜 리얼이야 뭐 혼자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자는 컵만 따고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재밌게 잘 수 있어? 그러면? 자는 것도 재밌게 자야 이 시판 잘하면서 난 재밌게 잘 수 있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 나 잠깐 혼성이 형 만나 볼게 아니 근데 뭘 찍는 거지? 아까 자라고요 말라고요? 말을 자야 돼요 진짜 잘게 네 네 아이 집 사진을 카메라로 감시 나가는 것 같아 찍힐 건 괜찮거든? 뭔가를 바라고 있어 편하게 찢으면 돼요 제 발이라도 좀 찍어주세요 위에 어디? 왜요? 네? 발 찍어달라고 귀엽지 않나요? 발바닥이 너무 카메라 뭐라고요? 아 아까 베란다에 나왔다고 내가 빨래 널라 너무 까맣다 무슨 상관이야 빨리 가야 되겠네? 네 어, 네,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둘이 닥쳐서 컨셉 이제 끝났다. 너 앞에를 한번 봐봐. 여기 광경을. 다 들어오시면 다. 호캉스는 12시까지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는 직원 체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비해야 될 게 500개씩 정도 나오거든요